이번 사태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신기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인데요. 세계적인 사태 속에 일본에서 보여지는 그래프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며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자세가 탄로가 났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일본 후세성 내부 자료를 트위터에 공개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사카부와 효고현 환자가 3월 말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미 벌써 급격한 감염 증가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6월이 현재 뚜렷한 조치와 공격적인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일본에서 일본 감염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검사를 그만큼 하지 않았거나 통계에서 누락된 환자가 상당할 것이란 게 보편적인 추측이죠. 이 생각은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방역을 지적하며 일본 그래프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일본 전문가 회의가 그동안 회의록이 운영되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해제를 결정할 때 그리고 감염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견해를 근거를 삼아 제시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내각이 이번 사태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회의록을 요구해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베 내각의 대응을 사후에 검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회의록을 통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며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없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은 공문서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베 내각 사람들이 책임지게 될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방역 대체에 대해서는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주간 포스트라는 주간지에서 한 보도가 실리게 됩니다. 내각 관방 홍보실의 분석 담당 부서가 일부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와 코멘터의 반응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기록한 내용이 무려 A4 용지로 922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회의 내용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서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의 의견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일본 정치 분석가 이토 아츠오는 다음과 같이 유추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곤란을 겪거나 논란이 될 스캔들, 실수 등을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역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로 PCR 검사에 대해서 지적했던 오카다 하루에 교수는 TV에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주간지에 스캔들이 보도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난 딱히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죠. 정부가 TV 출연자의 발언을 체크하고 있다는 내용은 일반 일본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공개했다는 것은 관저에서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즉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 할 짓을 민주주의를 외치는 일본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탈출구로 한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먹이며 한국을 때려서 지지율을 올릴지 걱정이 앞서네요.